앉아 있어봐, 니가. 머리? 그럼 엄마가 좀 이따 해줄까? 진짜 맛있다. 이건 기름장. 이건 뭐야? 기름장? 눈살이라고? 얘도 그러면 기름? 얘는 좀 두툼하다. 맛이 두툼하고 얘는 부드러운데 끝에가 뭐지? 단단하고 얘는 완전 부드럽고 저거 두 개를 섞어 먹으랬는데 얘는 기억이 안 나. 그거랑 뭐랑 섞어 먹으랬지.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. 얘는 어머 얘 왜 이렇게 부드러워. 얘는 두 개 이거 이게 뭐라 그랬지? 참 이게 뭐라 그랬지? 젓갈? 참치젓. 내장젓. 내장젓? 이렇게 싸서? 얘는 중간중간에 꼬들꼬들해. 아, 원래 먹방은 이렇게 끊이지 않게 먹어야지. 먹었어. 먹었어? 하이에 누구 있는데? 어, 저 옆방. 아, 맛있겠다. 이건 젓갈은 올려 먹으면 장난 아닌데? 그러니까 멀어가지고. 와. 나 하나 먹었는데? 괜찮아. 아, 부드러워. 아가미살 얘들아, 아가미살. 빨간 거 이거 기름장 찍어 먹어. 아, 빨간 거는? 아, 이거. 그러니까. 얘도? 기름. 기름 가게 많아. 와. 배꼽이야? 얘 왠지. 한쪽이 딱 딱딱하다. 아, 아까 그거야? 딱 좀 달라 보이는데? 딱. 흰 색깔. 이거는 기름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. 아, 그래? 어머. 빨리 먹어, 조개. 윤이 빨리 조개 다 식었네. 빨리 먹어. 전화 집에 빨리 가고 싶지. 응. 빨리 먹어. 빨리 먹어야 빨리 가. 이거 다 없어져야지. 근데 엄마 아빠 먹으니까 이거 다 먹어서 엄마 아빠가 다 먹으니까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도 빨리 먹고 있어. 먹어. 그래야. 뜨거워, 유나? 그러니까 뜨겁다니까. 잘 먹네, 이거. 좀 식혔다 먹어, 식혔다. 눌러! 호불호가 나뉘는 연안식당에 다녀왔어요. 해물파전 새우만두, 순한 꼬막 비빔밥 해물뚝배기,
시원한 물회까지 주문했어요. 푸짐하게 먹어보자! 해물파전이 파전 안에 해물들이 아주 가득가득 굵직굵직하게 들어있더라고요. 막걸리 한 잔 해줘야 될 것 같은 정말 아쉬웠어요. 다음에는 맛있는 술과 함께 하겠습니다. 밑반찬으로 나온 게장도 정말 맛있어요. 새우만두는 딸이 좋아해서 시켰는데 아주 탱글탱글하게 속이 꽉 찼어요. 자, 꼬막을 비벼. 밥에다가 쓱싹쓱싹 비벼서 먹으면 되는데요. 남편이 다 비비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비빌 거야? 역시 우리 아이들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어요. 아들은 미역국을 드시고 딸은 새우만두 냠냠냠냠. 가장 맛있었던 건 시원한 물회예요. 안에 면과 밥을 넣어서 비벼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데요. 안에 쫀득쫀득 탱글탱글한 식감의 해산물들이 가득 들어있어요. 숟가락 젓가락이 쉴 새 없이 입으로 들어갑니다. 모든 재료들이 아주 큼직하게 올라가서 더욱 좋았어요. 짠! 가자! 가만히 서 있어. 잠깐만! 땅콩. 먹어. 그래, 그 맛이 그 맛이냐? 맛있고 바삭바삭 차고. 난 귀엽다. 아이고, 건아. 고기 좀 먹어볼까? 고기 맛있어. 어떤 게 닭고기고 어떤 게 목살이야? 닭고기, 목살, 삼박. 아빠 살림아. 아빠 언니 또 7시부터 자는 거야? 택시 안에서 아저씨 내리려고 하니까 잔다고 아까 갔다 와.
우리 아버지도 요새는 집에 가시면 혼자 설거지 하고 막 이러고 계시거든. 가위를 자르라고 이걸 긴 게 다 안 나와. 길이로. 와. 그래서 가위가 있는 거네. 응. 안 먹으니까. 왜 안 먹어? 그럼 동동 줘. 너 포크. 유니 포크. 너 맛있어. 나 근데 입에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? 천천히 먹어, 천천히. 천천히 먹어. 너무 많이 넣었어. 그것도 넣으려고? 너무 많은데? 너 오늘 왜 그래? 원래 안 왔잖아. 야, 큰일 나. 너무 많이 먹지 마.
계란찜이 안 나와. 이미 밥을 못 먹어.